저는 지금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하는 점에서 두 분 원내대표님이 그동안 가까우신 정치 경륜과 대화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조금씩 서로 양보해 가면서 국민하고 민생만 기준으로 해서 오늘 안에 예산안 합의를 꼭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산 법정 기간 안에 처리 못해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어제한 말씀대로 정기국회 중에는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첫 해에는 정책이 많이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수차례 노력 결과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감액 대상 그 다음에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국민의 뜻이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국민이 바꿔준 취지는 이제 국민의힘 정책으로 한번 나라를 운영해봐라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해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회가 국민 앞에 보여야 될 최선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요구한 이 초부자,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철회해주면 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회에서 감액한 5.1조 정도의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조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639조 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1% 채 되지 않는 감액을 더구나 역대 국회에서 늘 헌법이 보장한 예산 심의권을 통해서 감액을 세운 것을 이번 국회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용인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바로잡아라. 불효불급한 예산은 드러내고 더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키라는 취지입니다. 예산 심의권을 당연히 국회가 활용하고 또 적극 구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부안 그대로 가급적이 가자고 하는 것은 이 헌법이 보장한 예산 심의권을 야당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슈퍼부자,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법안은 철회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경기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그 감액을 통해서 또 그 감세정책 철회를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쓰면 어느라도 처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이러한 우리 민당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반드시 내일 중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